안녕하세요. 몽그린의 코바늘입니다. 오늘은 코바늘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실 잡는 법부터 가장 기초가 되는 사슬뜨기와 짧은뜨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털실과 실 굵기에 맞는 코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실은 해피코튼과 이제 코바늘은 5호를 준비했고요. 우선 실 잡으시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이제 실을 잡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이 쓰시는 방법은, 실을 잡아주시고, 새끼손가락 앞에서 뒤로 한번 감아주시고, 검지손가락 뒤에서 앞으로 걸쳐주시고, 중지와 약지로 이렇게 잡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는 이제 제가 편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저는 중지 한번 걸쳐주고, 그냥 검지로 내려와서 이렇게 잡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시고, 편하신 거를 선택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사슬뜨기를 해볼 건데, 사슬뜨기는 처음에 시작할 때 매듭을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매듭을 만드시는 방법은 이렇게 실을 잡으신 상태에서요. 검지를 실 밑으로 넣으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돌려서 실을 교차시켜 주세요. 그럼 이렇게 실이 교차되는 부분인데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이 구멍으로 손가락 두 개를 넣어주신 다음에 실을 잡아서 이렇게 끌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생겨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을 잡으신 상태에서 검지를 밑으로 넣으시고 한번 돌려주시고 실 교차되는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손가락을 고리 안에 넣어서 실을 잡아당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매듭이 완성이 된 거고요. 이 매듭에다가 바늘을 넣으시고요.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이제 사슬뜨기를 해볼 건데요. 실을 한번 감아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V자 모양의 사슬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실을 감아서 통과. 실을 감아서 통과. 실을 감아서 통과. 그러면 지금 이 V자 하나당 한 코예요. 한번 코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사슬뜨기가 완성이 됐고요. 사슬뜨기 20개를 떠볼 건데, 지금 네 개니까 숫자를 세면서 떠볼게요. 5, 6, 7, 10. 10개가 됐고, 나머지 10개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시면 20개의 사슬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짧은뜨기를 배워볼 건데요. 짧은뜨기를 하시려면 귀둥코를 하나 세우셔야 되세요.
뒤둔코는 사슬뜨기 한 번을 하시면 되시고요. 사슬뜨기 한 번. 이제 짧은뜨기는 이 뒤둔코는 건너뛰고 요기 V자 두 번째가 첫 코예요. 요렇게 V자가 생긴 위에다가 V자 위에다가 코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을 한번 걸어서 빼주세요. 그러면 실이 두 개가 걸리는데 이 두 개의 실에 실을 한번 다시 걸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그러면 짧은뜨기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옆에다가 짧은뜨기 다시 한번 떠볼게요. V자. V자 모양 위에다가 바늘을 넣으시고요. 실을 한번 걸어서 빼주시고 두 줄이 됐을 때 다시 실을 걸어서 빼주세요. 그럼 짧은뜨기 하나가 또 완성이 됐고요. 옆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브이자 모양 위에다가 바늘을 넣고 걸어서 빼주시고 두 줄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 짧은뜨기가 또 완성이 됐어요. 짧은뜨기도 위에 보시면 V자 모양의 코가 생겨있어요. 지금 3개 떠서 하나, 둘, 셋, 3개 코가 생겼어요. 이 사슬뜨기에 쭉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다 완성을 하셨으면 다시 한번 한 단 올라가서 짧은뜨기를 쭉 뜰 거예요. 다시 그 윗단으로 올라가려면 귀둔코를 다시 세워야 돼요. 귀둔코는 사슬뜨기 한번 실을 걸어서 한번 빼주시면 사슬뜨기가 완성이 된 거고요. 편물을 이렇게 돌리시고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하는데 지금 위에 보시면 코들이 생겼어요. V자 모양의 코들이 생겼고 맨 앞에는 지금 귀둔코를 올린 사슬뜨기고요. 여기 두 번째 V가 첫 코예요. 이 위에다가 짧은뜨기 하시는 방법은 이 V자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통과시켜서 실을 잡아서 이렇게 빼서 두 줄이 생겼을 때 다시 통과시키면 짧은뜨기가 완성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V자 모양
박자 모양의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져오고 통과. 이렇게 하면 또 짧은뜨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떠주시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쭉 짧은뜨기를 하고 단수를 올려서 뜨시면 네모난 모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뜬 게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되고, 이런 거는 간단하게 만들어서 티코스터로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하고 짧은뜨기 하시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